코요테 빼가가 신개념 모닝커피를 선보였다. 17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서는 코요테 멤버들이 지난주에 이어 무인도에서 캠핑하는 모습이 그려졌다. 이날 빼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찾았다. 제작진 인터뷰에서도 원래 커피를 너무 좋아한다. 캠핑 가면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더 많이 마신다. 멤버들에게도 그 느낌을 전달해주고 싶었다고 전했다. 빼가는 무인도에 생원두까지 챙겨온 상황. 그는 원두를 볶는 것도 해보고 싶었다. 이런 거 언제 해보냐며 캠핑 온 아침에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다. 세 사람은 로스팅 기계가 아닌 소뚜껑에 원두를 직접 볶아야 했다. 우수소태 원두 볶는 건 처음이라는 신지 말에 빼가는 나도 처음이라고 해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. 불이 너무 세서 원두가 타버렸지만 빼가는 탄 게 아니다라고 현실을 부정했다. 신지와 김종민은 나 커피 끊었다. 안 먹으면 안 되냐며 먹기를 거부했다. 그러나 빼가는 캠핑 오면 모닝커피는 국룰이라고 계속 커피 제조를 이어갔다. 이어 빼가는 면포에 볶은 원두를 감싼 뒤 망치로 내리치며 무인도에서만 볼 수 있는 무쇠망치 그라인더를 선보였다.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붐은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랐다. 드디어 세 사람은 힘들게 완성한 핸드드립 커피를 맛봤다. 제법 그럴싸했던 비주얼과는 다르게 커피에서는 쇠맛이 났고 세 사람은 경악했다. 빼가는 솔직히 뿜을 뻔했다며 두꺼운 도화지를 씹는 맛이다. 커피 마시기는 한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라고 웃음을 터뜨렸다.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니의 퍼프 포스트 케야.